뭐? 아니, 그 아가씨도 홍가늠 딸이라고? 네, 서로 안면이 있어서 술 한잔한 모양인데 이상한 사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. 내가 그동안 너한테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. 아무리 편한 관계라도 엄연히 남녀 사이인데 내가 경솔했어. 이재용 부총재 쪽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. 저 강태범이 그쪽과 접촉을 완전히 끊은 것 같습니다. 강태범이 서울을 빠져나간 게 확실합니다. 저 아무래도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하세요. 그리고 태범이와 연고가 있었던 사람들의 현재 거주지도 파악하시고. 만복당 가는 거예요. 집에 무슨 일 있는 거니? 그냥 엄마 좀 보러 가는 거예요. 왜 그러십니까, 검사님? 저 지방에 좀 다녀올게요. 아니, 갑자기 지방은 왜? 한혜리 씨! 박 검사님 안 계세요? 지방에 출장을 가셨는데요. 출장이요? 어디요? 글쎄요. 그건 저도 잘... 말 모라. 네 요새 또 생선 잘 안 먹는 것 같더라. 까시바라는 게 귀찮아갖고. 아, 그런데 엄마. 내 방학 때 큰누나네 며칠 가 있으면 안 되나? 아버지, 왠지 큰누나네 가도 되지, 얘? 유죽한 공부도 하고 큰누나 공방리도 돕고 싶은데, 얘.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. 밥 먹으라. 예. 승구 아버지. 와. 지가 낮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보셨습니까? 지 이제 서울서 승학항 살겠습니다. 애미야, 네 자꾸 아이라노. 아, 저 절보, 제발 좀 참으라. 엄마, 요새 도대체 와이라노? 난 저 승급서 얘기하자. 됐지? 아니, 지금 독 깨놓고 얘기하입시다. 승구도 다 컸는데 이제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, 아이가. 뭐가 그리 급하노? 지금 하입시다, 고마. 승구, 니는 잠깐 니 방에 가 있거라. 아, 예. 앉아 있거라. 아, 당신 참말로 일할 기가? 제가 뭘예? 제 22년 속인 것도 모자라가 이제 자식들까지 평생 속일라 하는 깁니까? 뭐라 카노, 참말로? 저 왔어요. 어메, 승이 온 거 아니요? 누나. 안녕하셨어요. 그래요. 오야. 할머니, 건강하시죠?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? 그만 서울에 있으라 카에. 여는 뭔 닦고 내려왔노? 엄마는 좀 어떠세요? 엄마 방에 계세요? 엄마 진작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. 엄마 질부가 말이요, 원통이어서 그 만복당에서 못 살겠다고 서울 가서 성우하고 같이 살 거디야.